그 어저께 그 종론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그 수행을 하기 전에 갖춰야 될 그런 심성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티베트의 보리도 차전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보리도 차전 내용 중에서 그 일단 하사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마침 또 비가 오니까 한번 비가 내린다 한번 다시 해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할때 지금 비가 오는데 약간 비와 내림을 한번 나눠보세요. 뭐 틀림없이 안 나뉘잖아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저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비와 내림을 갖다가 나눠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은 연기적인 세상인데 연기 공이죠. 연기 공. 원래는 연기 공이죠. 연기이기 때문에 말이 붙지가 않죠. 공하고. 근데 이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이제 이 저런 공, 원래는 이름이 붙지 않는 이 저런 현상을 잘라야 됩니다. 그 자르는 것이 바로 이제 분별이고 분별.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를 분할을 해가지고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비라고 했을 때 벌써 비라는 말 속에는 내림이라는 말이 그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하면은 내리는 비가 또 내린다 이런 그 말이 돼서 중복의 오류에 빠집니다. 또 반대로 비라는 말 속에 내림이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배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전제는 사실에 위배가 되죠. 왜냐하면은 내림을 갖지 않는 비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린다 할 때, 이 수로, 서술어인 내림의 의미가 비에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이 이 판단 비판의 약간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은 역설, 아니면은 그, 이제 무한소급, 아니면은 순환논법의 오류, 이런 데에도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적용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일단 그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어저께 이제 고대에 좀 등산을 산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 어제 이제 하사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하사도에서 우리가 갖추게 되는 심성, 그러니까 훈련하는 심성은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가 종교심이고 종교심. 그리고 또 하나가 도덕성이죠. 도덕성. 그러니까 종교심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죽음에 대한 명상, 종교심은 또 사막도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명상함으로써,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말이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이 보리도 차제온 그 수행법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리 굴리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수행이 아니고 계속 분별에 의한 수행이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름을 관찰수라고 얘기합니다. 관찰수. 관찰해서 닦는다. 혹은 사택수, 사택. 사택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분별이 끊어진 경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별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분별 수행을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리도 찾으면서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은 분별이 끊어지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수행 도중에는 철저하게 분별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분별이 끊어지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할 경우에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택수나 관찰수나 하지 않고 생각을 끊고서 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끊는 수행이 뭐냐면 바로 삼매 수행이죠. 삼매.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않고 집중만 하는 거죠. 머리 굴리지 않고 삼매 수행만 할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세간일에 대한 간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일에 대해서 누가 뭘 물어볼 경우에 거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굳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기억력이 자꾸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리도 마치 그 이제 자동차도 그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다가 오래 놔두면 다 녹이 슬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사유, 육식, 의식 이 속성은 관찰, 이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끊어지는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저 이 지관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의 상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사도에서는 이 종교심과 이 도덕성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심과 도덕성이 내가 완성되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종교심과 도덕성을 내가 절대 잃지 않겠다.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중사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 하사도에서 하나 더 가르치는 것이 악업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악업을 씻는 방법이죠. 다시 말해 참회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참회법. 그래서 이제 참회도 그냥 단순한 참회도 있고 또 하나는 격식을 차린 참회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뭐 108참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격식을 차린 참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서 참회를 할 경우에 그 참회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참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참회를 하지만은 그런 다짐이 없을 경우에 나중에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먼저 했던 참회가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회에는 그 이제 그런 기회를 어기지 않겠다는 뭐 살생계든지 투독계 같은 이런 다짐이 수반되어야지만 참회가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악업을 정화하는 방법이죠. 참회가 이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종교심과 도덕성이 철저히 갖춰진 사람은 윤회 세계 내에서 엄청나게 향상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생에. 그러니까 이제 또 내생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생에 지금 이 순간부터 한 3년, 4년, 5년 동안 지독하게 착하게 살 경우에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그 과보가 나타나버리죠. 그게 보통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시면은 속담에 적선지가의 필유 여경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죠. 이 구절이 그러니까 착하게 적선 선을 쌓고 사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걸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 착하게 지독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팔자에도 없는 경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생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생에 내 삶이 그 사주팔자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그 답이 뭘까요? 사주팔자를 보는데 사주팔자가 딱 들어맞냐 안 맞냐 할 경우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현생이 누구나 이제 다 똑같이 열려있고 백지상태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업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제 이 싹을 튀기 위해서 꽃이 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현생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거 다 전생 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주팔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생이 다 누구나 똑같은 게 아니고 팔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아니고 변화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젊은 시절을 지독하게 착하게 살 경우에 그러면은 현생에 쌓은 선업이 현생의 말년에 우르르 나타나죠. 그 과보가. 그러니까 그게 적선지가의 필유 여경이에요. 현생에 쌓은 선업이. 그러니까 3년, 4년, 5년 동안 엄청나게 기울 잘 지키고 항상 남만 돕고 살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한 7년, 8년 지나면서 지독하게 좋은 일들만 막 쏟아지겠죠. 근데 이제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내가 악업 지은 것은 이제 그 없어지지가 않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남한테 베푼다고 해서 그 내가 악업 지은 게 없어 상쇄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업 지은 것을 없애는 방법은 참회예요. 참회. 보시가 아니고. 보시는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고 참회는 과거에 지은 악업을 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엄청나게 베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계. 계율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금강경에도 후오백세 뭐 지계수복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시 또 하나가 지계입니다. 지계. 그러면은 그 삶이 굉장히 고결해지죠. 굉장히 이러다가 고결한 그런 그 지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이제 저 이 그 다음에 악업을 씻는 방법이 이제 참회고요. 그래서 한 3, 4년,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선업을 쌓고 그죠? 또 집중적으로 참회를 하고 살 경우에는 팔자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죠? 팔자도 없는 그런 이제 또 하나가 참회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주팔자는 아주 지독하게 나빠요. 사주팔자는. 근데 참회를 하고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나쁜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에이 사주팔자 틀렸다 엉터리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일단 사주팔자 다시 말해 전생의 업장이
이제 그 과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숙명론이 아니고 그걸 못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선업과 착한 일 하는 것, 참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가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는 있지만은 희원생에 받은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사주가 참 좋아요. 그죠? 완전히 무슨 제왕의 사주를 타고났어요. 네 사람이 마음 잘못 먹어갖고, 그죠? 방심하고, 또 어릴 때부터 사주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자꾸 이제 여기 점집에 가서 보니까는 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노력도 안 해요. 이러면은 자기 복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남 무시하면서 악업을 짓죠. 노력 안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가 지은 업장, 과보가 있지만 그걸 찾아쓰지 못해요. 은행에 돈이 있어도 도장 찍고 사인하고 통장을 내야지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찾을 인연을 마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사주가 좋은 사람, 전생 업이 좋은 사람도 실제는 이제 그거를 탁 상실해버리고, 그죠? 악업만 쌓이고 하는 이제 그런 또 팔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그 불교의 이 연기법, 인과법은 숙명론도 아니고 또 철저한 자유론도 아니에요. 왜? 전생 업장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철저한 자유론을 얘기하죠. 자유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미래는 열려 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그런 실존주의의 자유론인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 업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업장의 큰 이런 그 앞으로의 그런 그 시련 혹은 행복들이 앞에 단계적으로 놓여져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싹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녹여 없앨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선업을 지어갖고 그 행복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건 모든 것이 전부 다다 하사도예요, 하사도.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죠? 깨달음을 지향하는 길에서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 그러니까 자량이 되는 거죠. 식량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복보다 지혜를 더 위로 보지만은 복이 없으면은 지혜도 딱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굶어 죽고 병원으로서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수행하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병 낫게 해주고 먹을 거 줘가지고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도 역할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어떻게 돼요? 천수관음 기도해서 괴로운 사람이 명함 불러도 어떻게 돼요? 재난서 구제가 되죠? 복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반하심경 관자재보살 공을 관주하신 분이에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복과 지혜를 다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그러니까 복도 주시고, 그렇죠? 복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공성에 대한 지혜도 알려주시는 분이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죠. 어쨌든 하사도는 철저한 복의 세계이고, 또이 하사도가 특히 제가 신자일 경우에, 출가하지 못한 제가자일 경우에는 하사도만 제대로 하고 살아도 100점짜리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잖아요, 하사도도. 그죠? 그러니까 남 속이고 도둑질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자는 왜 하사도로 충분하냐 하면은, 제가자한테 이제 중사도가 뭐냐 하면은 이 소승 수행자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고 죽은 다음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길인데,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해요. 오히려 이거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못해, 제가자한테는요. 왜? 세속의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출발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음욕이 있어갖고, 재물욕이 있어갖고, 이런 그 끈끈한 욕심이 있어갖고 출발 못한 사람들이 제가자이기 때문에, 중사도는 말만 들어가지, 해탈, 사성제 이런 얘기들이요. 다 무의미해요, 제가자한테는요. 오직 복의 차원. 그러니까 일반 불교 불자님들, 보살님들, 절에 오는 분들이 전부 다 기복불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기복의 방법을 잘 알려줘야죠. 왜? 기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업 짓는 거, 그렇죠? 계율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참회하는 거. 이게 기복의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불전에 공양 올리고, 그렇죠? 쌀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주하고, 이것도 기복 중에 하나예요. 철저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그 사찰에서의 실행 방식이 너무 하나로만 편중이 돼 있었죠,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전에 공양 올리는 이제 그런 식의 기복에만 편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비판도 받았는데, 앞으로는 기복의 영역을 넓혀야죠. 그러니까 뭐 양로원, 거화원 가는 거, 이건 스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자들한테 시켜야지 돼요. 가서 도와주라고. 그다음에 그 계 지키는 거, 이건 뭐 5계나 10계 이런 지키기 운동도 벌이기도 하고요. 이러면 제가자한테 복을 주는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보시 중에도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중에서 재보시가 제일 밑에 있고 법보시가 그 다음에 있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훌륭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재물보시할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한테 빵만 주고 먹을 것만 준 다음에 그 순간에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었던 그 먹을 것 빵도 실제는 그 사람 받을 복을 까먹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내가 빵을 줘도 먹지 못해요. 체해 갖고서 설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받을 복이 있는 사람만 그나마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 이제 남한테 흔히 타종교에서 하는 방식대로 사회복지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복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도와주긴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을 짓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선업을 쌓게 하고 착하게 살게 하고 남을 많이 돕게 하고 남을 돕게 하고 또 불단에 공양 올리게 하고 또 하나가 계를 잘 지키게 하고 이래야지만 진정한 이제 제가자를 돕는 길이죠. 이제 복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착하게 살고 철저하게 세속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자도 보시를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지 돼요. 보시를 하려면요. 욕심이 있으면 보시 안 해요. 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지. 그러니까는 일단 그 죽음에 대한 명상을 지독하게 시켜갖고 명예욕, 재물욕서 없어지게 해야지 돼요. 또 삶의 목표는 현생에 잘 사는 게 아니고 내생에 잘 사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현대 어떤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내생, 천당, 지옥, 극락. 아, 당 무의미하다. 지금 이 사회를 천당으로 만들고 극락 만들자 이런 얘기하죠.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이 보리도 차주론에서는 철저하게 내생에 좋은 세계에 가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가 이해했더라도 항상 불교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현생을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현생에 여러 개 일을 해봤자 크게 바꾸기는 힘들어요. 왜? 타고난 복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예요. 지금 뭐 내가 행동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내생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불교 하사도의 목적이죠. 어쨌든 윤회 세계에서 철저하게 향상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사도고요. 또 하사도도 이걸 또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사도를. 그러니까 하하가 있고 하하, 하중이 있고 또 하나가 하상이 있습니다. 하사도도 상중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쫑카파 스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현대 뭐 깬술렉덴이라고 티베트 림포체. 티베트는 지금 림포체 스님이 한 100분이 계시죠. 100명 정도가 림포체. 림포체가 이제 보살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달라이라마만이 아니고 림포체 100 사람은 계속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났는지 찾아가요. 찾아가지고서는 그걸 어린애를 찾아내갖고선 다시 키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00명의 림포체가 티베트의 그 정치와 종교를 이끌고 있죠. 수백 년 동안 이 림포체예요. 또 이제 최근에는 림포체가 꼭 그 티베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으로 많이 태어나죠. 얼마 전에 그 이제 예셰라마라는 분이 예셰 이분이 티베트 분인데 티베트 림포체인데 라마 예셰. 라마이시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에 누구로 태어났냐 하면 스페인 어린 날이 태어났어요. 라마 위에셀. 위에셀. 그리고 이걸 누가 찾아냈냐 하면 라마 예셰의 제자인 라마 쫌파라는 분이 찾아냈는데 그 일화도 아주 재밌죠. 그 이제 물론 티베트 불교 신도였는데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어떤 스페인 부부 이제 불교 신자에 대해서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갖더래요. 이분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 스페인 부부가 그러니까 티베트 사원의 그 신도였는데 라마 쫌파 이 제자가 법문하고 있다가 그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제 갑자기 그러더래요. 여기에 지금 라마 예셰가 와 계시다 하고서. 근데 그 부부는 그 누굴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부부가 라마 예셰일 리도 없고 또 하나가 본인들이 임신한 것도 전혀 몰랐대요. 몰랐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정녀 임신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한 3살, 4살 돼가지고서는 이제 그 티베트 방식으로 라마 예셰가 쓰던 물건을 잔뜩 가지고 한 10몇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어린애한테 내미니까는 다 고르더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요령도 고르고 염지도 고르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이라마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여기 신도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인터넷의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할 때 라마 예시하고 라마 위셀 이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셀이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분들 환생 일화가 아주 재미있게 이제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게 다 림포체예요. 림포체 중에 겐술 렉덴이라는 분이 그 하사도를 또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하하, 하중, 하상 이렇게 나눴는데 일단 그이 세속에 살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하는 사람은 이 하사도에도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보리도 차제로운 등위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서 언급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건 이제 하하 하사도에서 제일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서 남편인데 돈 벌어갖고 그저 가족을 잘 미개 살리고 잘 키우고 가끔 시간 나면 놀러도 가고 근데 절대 나쁜 짓은 안 해요. 착하게 사는데 근데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기래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서 밤새면서 돈 벌어갖고 자식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집안 잘 이루면은 좋은 아버지 이렇게 일하죠. 그게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기래요. 짐승도 수컷이든지 버러지도 어떻게 해요? 엄마들 어미의 바퀴벌레가 먹을 것 같다가는 자기 새끼들 탁 먹여 살려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도 있죠. 응? 그죠? 부인 막 착취하고 때리고 그다음에 뺏어다가는 막 술 먹고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 체계에 아예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체계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축생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나은 것이 이제 하중인데 하중은 뭐냐면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절에 가요. 가끔 교회에 가요. 근데 목적도 궁극적으로 내 생에 잘 태어난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절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좀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에 가긴 가는데 종교를 자기의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장식품처럼. 아예 종교 생활을 안 하면은 뭔가 찜찜해요. 근데 갔다 오면 시원하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는 자기 생활이고 종이 종교예요. 주종할 때, 주종 관계할 때 종교가 종으로다가 이 악세사리 같은 것이고 주가 자기 삶이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하중이에요. 그다음에 하상은 누구냐 하면은 세속에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내 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죽은 다음에 구원받기 바라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게 하상이에요. 하사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 생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지독하게 착해요, 아주 절대 남 해치지 않고 화도 안 내고 그다음에 항상 남을 돕고 살고 그렇죠? 테레사 수녀 같이 이게 하상이에요, 하상. 그 다음에 이제 중사도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도 태어나지 말자. 이게 이제 중사도예요. 다시 말해서 윤회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이게 보리도 찾으려는 이제 중사도고 아직도 이건 최고는 아니죠. 중사도일 뿐이고 이게 이제 소승수행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승수행자. 그래서 이제 중사도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그 마음이 그 출리심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리심. 출리심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철저하게 각인시킵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제발. 아주 그동안 윤회한 게 지긋지긋하다. 수천억 겁병을 갖다가 그렇죠? 천당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아귀도 돼보고 짐승도 돼보고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제발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열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주 가슴 깊이 그 각인되게 만드는 게 중사도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사람은 내 생에 거의 사람으로 못 태어난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 생에 사람 이상으로 거의 못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 드렸듯이 이 사람이 내 생에 삼선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나 아수라 혹은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확률은 마치 손톱의 먼지만큼 작다. 그런 사람들은 또 거꾸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막도에 떨어지는 경우는 대지의 흙처럼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종카파슨 얘기고 이 경에서 다 인용한 걸 겁니다. 아마 본인 얘기를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리도 찾으려니 짜집기한 책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만 해놨을 뿐이지 이 종카파슨이 그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티베트의 불교에 독특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함경 그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보는 대승경전 똑같아요. 경전이 밀교는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요. 밀교는 보리도 찾으론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건 밀정도 차제론이라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밀정도 차제론. 그러니까 한문 번역이 있습니다. 1927년인가 법존이란 그 중국 스님이 티베트 들어가서 이제 한 10년간 공부한 다음에 보리도 차제론도 한문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밀정도 차제론, 밀정도 차제론도 한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시켰죠. 그리고 보리도 찾으러는 한문 번역한 것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동포들이 다시 또그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6, 7년 전에 민족사에다가 1,000권을 기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만 원씩 팔았어요. 그래갖고는 저도 하나 갖고 있고 아마 도서관도 있다고 제가 이제 강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면은 못 읽으세요. 이북 말투도 있기 때문에 에미네 아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써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참조하시려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란 책이 있죠. 이게 그저 초필 스님이 번역하신 아저 요약한 책이요. 그러니까 보리도 차저론을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잡아갖고 여시하면 출판사에서 주머니적 대장경 우리다가 이제 낸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잘 아주 요점만 잘 적혀 있어요. 이제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제 중간 수행이에요. 중간학이고. 그래서 이제 중사도에서는 출리심을 가르치는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내생에 거의 인간으로 못 태어난다는 그런 경전의 문구를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축생이 사람으로 태어난 확률은 바다 밑을 헤엄치던 눈먼 거북이가, 그쵸? 막 풍랑이 이는 바다 밑을, 바다 위에서 우연히, 큰 대양 위에서 우연히 널빤지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숨 쉬려고 떠올랐다가, 널빤지 목구멍에 탁 끼어요. 이 정도 확률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물론 내생에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늘나라. 인간 중에도 아주 유복하게 태어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확률은 지극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큰 마당이 운동장이 큰 운동장이 있는데 배가 고픈 사람인데 가운데 꿀단지가 있어요. 참 맛있는 꿀단지가 하나가 있는데 저걸 먹으면은 배도 부르고 참 맛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야지 되는데 그 운동장에는 가시가 잔뜩 깔려 있어요. 가시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막 발이 찍 찢어지고 막 상처가 나면서 피를 내면서 가야지 돼요. 가시가 다 박혀갖고. 그래야지만 가서 꿀을 잠깐 먹고 올 수가 있어요. 다시 올때 발이 찔리고. 그럴 경우에 그큰 운동장에 우리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어휴, 아예 안 들어가고 말지. 그 조그만 즐거움 때문에 그큰 괴로움을 왜 느끼겠어요? 그쵸? 발이 다 찢어지는데. 가시만 하나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수천 번 가시 찔리면서 들어가야지만 꿀 한번 먹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휴, 어떻게 돼요? 윤회의 희원장이 바로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가시밭이 대부분이고 꿀단지는 가운데 조금 있어요. 삼선취. 그러니까 실제 윤회 세계에서 이 삼악도 삼선취의 이 비율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똑같은 비율이다. 천신의 숫자나 짐승의 숫자, 인간의 숫자가 똑같다. 이러면 큰 착각이에요.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사람 숫자예요. 중생의 숫자. 그러니까 무색해 태어나는 중생은 그러니까 현재 한 60억 인류 중에서 무색해 태어난 사람이 몇명 되겠어요? 무색계에 태어나려면은 요가 수행을 해서 삼매경이 굉장히 높아야지 돼요. 신통력이 열려서 막 여기서 딴 것도 다 알아야지 되고. 그렇죠? 천안통 같은 게. 그런 사람은 인도 사람이든지 수행자 중에서 한 20명쯤 뿐이 안될 거예요. 60억 인류 중에서 20명만 내생에 무색계에 태어나요. 20명만. 얼마나 작아요. 새끼에 태어나려면은 일단은 평생 화를 한 번도 안 내야지 돼요. 분노심이. 그 다음에 잠도 없어져야지 돼요. 잠도 거의 안 자요. 왜? 수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끼는 잠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음욕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삼매도 닦아갖고 선도 닦아갖고 어지간한 초선 이상의 경지가 됐었어야지 돼요. 그래서 딱 다리 꼬고 앉으면 엄청난 환희심이 일어나는 그 평소에 절대 욕심도 없고 이게 새끼인데 전 인류 중에 그런 사람이 몇명 있겠어요? 한 2,000명쯤 2,000명뿐이 없겠죠? 60억 중에서. 그 다음에 욕계 인간계에 50억이 있고 그렇죠? 6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은 그 종류만 32억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요 위에 조그만큼이 이 새끼 무새끼고 요만큼이 인간계고 이만큼이 축생계고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윤회 세계의 이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맨 가시밭투성이에요. 윤회 세계에서는요. 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행복이에요. 이거는요. 보통 이런 행복이 없어요. 진짜 천재 일류의 기회예요. 그러니까는 내생에 어떻게 할래? 윤회 그냥 할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싹 윤회에서 벗어날래? 하고 물어볼 경우에 아유 다시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열반하고 싶다. 그러면서 열반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아 그건 없어도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도 좋아요. 싹 사라져도 좋아요. 그러니까 열반한 다음에 무가 행복으로 느껴지는 게 일단 먼저 윤회의 고통에 대한 자각이 선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열반 후에 무가
엄청난 평화와 안원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살아서도 탐욕과 분노가 다 없어지면은 그저 평화를 느끼죠. 왜? 세속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욕심이 있고 할 경우는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번민하는데 마음에 그게 다 없어져 봐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편안하죠. 이건 유여의 열반. 그 다음에 내 생에 딱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궁 속에 또 달라붙는 게 아니고 한 맺힌 게 없으니까 싹 사라진다는 얘기. 이게 열반이죠. 이건 무여의 열반, 반열반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그 해탈을 지향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출리심. 제발 벗어나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욕심을 없애고 분노를 없애고 교만을 없애고 그렇죠? 그런 탐진치만 그다음에 이제 치심 어리석음을 없애는 그런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죠. 향상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이 이제 사성제. 그러니까 고신멸도 사성제를 자각함으로써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이 된다는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사제를 관찰하는 것이 소승 수행자의 성자예요. 그러니까 소승 수행자의 성자가 되려면은 사성제를 관찰해야지 돼. 사성제. 욕계의 고신멸도, 색계의 고신멸도, 무색계의 고신멸도. 그래서 욕계의 삶이 고이다. 이 고는 원인이 있다. 그렇죠? 욕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욕계에는 오용락이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일단 욕계가 뭐가 욕계입니까? 오용락이 있고 오욕 다섯 가지 용락이 있고 또 하나가 몸뚱이가 있고 색법이 있어요. 또 하나가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욕계에 살죠. 우리는 몸도 있고 정신도 있고 욕심도 있잖아요. 새끼에 태어난 생명체는 어떻게 됩니까? 말은 새끼지만은 거기는 저 몸뚱이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도 있고 무색도 있죠. 그다음에 무색계에 태어난 생명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색계이기 때문에 정신만 있어요. 정신만. 몸뚱이도 없고 욕심도 없고 몸저이 정신적인 색.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에서는 명, 다시 말해 정신만 가지고 있죠. 그게 십이연기 얘기할 경우에도 아비달마 그 대비바사론 같은 경우에 십이연기 얘기할 때 무색계 중생의 십이연기 얘기할 때는 무명이 있음에 행이 있고 행이 있음에 식이 있고 식이 있음에 명이 있고 이렇게 나가요. 명색이 있고가 아니고 색이 빠져버려요. 무색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색계 십이연기에서는 색법이 없기 때문에 색이 빠져나가죠. 이게 이제 삼계인데 이 삼계 각각의 그 고에 대해서 다 관찰을 하죠. 또 삼계 각각의 고의 원인에 대해서 관찰을 하죠. 또 그걸 소멸해버리죠. 이게 이제 사성제 수행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린다면은 일단 우리가 고성제를 얘기할 때 모든 생명체가 사고, 네 가지 고통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고가 뭐죠? 사고가 생로병사 이게 사고예요.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 죽었다가 팔고는요. 생로병사에다가 이제 애별이고 원증회고 굴부듣고 오음성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이 치성한 고통, 내몸 자체가 고통이죠. 이 이제 네 가지를 합하면 팔고가 되죠. 근데 그중에 사고에 대한 설명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고. 사고가 뭐냐 하면은 그 생로병사인데 이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특징은 이 논서 이 경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게 만들어 버려요. 한참 설명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다리 꼬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읽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하사도에 있는 종교심 도덕성도 명령을 해서 이걸 갖추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리도 차주는 읽어 나가면 종교심이 갖춰져요. 무서워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도덕성이 갖춰져요. 무서워 갖고. 이게 이제 그 하사도 이 보리도 차주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사고에 대한 설명도 생로병사는 고통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고통임을 아주 절절히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이 고통이다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이때 말하는 생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탄생했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이제 죽죠. 생로병사죠. 근데 탄생할 때 우리가 보통 탄생을 고통으로 안 봐요. 일반 그 제가 이 불자들 보면은 애기 태어나면 난리가 나죠. 기뻐갖고 아들이냐 딸이냐 하고서 이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막 박수 치고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하죠. 그런데 탄생을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탄생을 탄생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라. 어린 내 입장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 생의 진상이 탄생의 진상은 애기 입장에서 본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전생에 죽었던 죽음신 귀신이 이제 탄생을 하기 위해서 자궁에 달라붙어야 되겠죠? 49일 동안 떠돌다가, 자기 인연 맞는 데 떠돌다가는, 인연 맞는 부모가 있으면은 음욕을 내가지고서,
아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어머니한테 음욕을 내서 자궁에 어머니를 향해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미를 할 때, 딸은 아버지를 향해 갖고, 여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음욕을 내가지고 달라붙죠. 자궁 속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수성란이 생겼을 때 정과 혈, 정은 정자, 흰색, 이제 정이고 혈은 빨간색, 이건 난자예요. 정과 혈이 합해지는데 정과 혈에다가 간다르바 주음신 삼자가 화합이 되면은 비로소 자궁에 착상이 돼요. 이게 명색이에요, 명색이요. 그 다음부터가.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붙어갖고 자라나는 건데, 그, 일단 귀신이 이제 노인네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갖고선 귀신이 돼갖고서 나중에 이제 자궁에 달라붙어갖고 어린내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보리도 찾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깜깜한 속에, 그 전까지 귀신은 이렇게 환한 데 있었기 때문에 저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귀신은 7세 동자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저 키가 작은. 또 귀신은 천안통이 열려갖고 여기서 멀리 있는 거 다 봐요. 천이통, 천안, 신통력이 있어갖고는. 또 귀신은 이런 벽을 뚫고 다니죠. 그런 얘기 해요. 예, 중음신은. 그러니까 무속인들, 무당들이 이 동자 귀신 하나 불러다가 잡아다가는 쪼꼬렛 주고 자꾸 제사 지내, 아, 그쵸, 제사 같이 음식 차려주면서 꼬드겨갖고서는 하나 잡은 다음에 동자 귀신,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가출했는데 어딘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 쪼꼬렛 준 다음에는 착을 구슬른 다음에 가라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가가지고서는 찾는다고요. 찾아갖고는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딸랑딸랑딸랑 발광 흔들면서 아, 어디, 저 서대문 옆에 가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형식으로 이제 무당이 점을 치는데 이게 이제 귀신 부리는 거예요. 중음신. 천도 하지 못하게 잡아놓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엄청나게 악업짓는 거예요. 천도를, 우리는 천도 시키잖아요. 귀신 있으면은. 근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갈취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콜릿, 사탕 같은 거 갖다 놓고서. 이게 이제 무속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길흉 화복만 가르치죠. 복락만 가르치죠. 지혜를 안 가르치고. 이게 무속이죠. 그러니까 사주 보지 말라. 무속행위 하지 말라. 이게 불교의 아주 철저한 그런 거, 어떤 윤리 규범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자궁에 붙어갖고 크는데 그 전까지는 귀신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자재했는데 딱 들어가니까는 깜깜한 속에 갇혀 있어야지 돼요. 열 달 동안 갔다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 좁은 공간 속에 엄마 뱃 속에. 옛날에 텔레비에서 요기 다니엘인가 요가하는 사람 몸 꽈가지고서 요만한 데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갖고서 한 열 달을 있어봐요. 죽겠죠 아주. 일단 첫 번째 그걸 얘기해요. 아주 좁은 데 들어가서는 열 달을 갇혀 있어야 된다. 독방 속에 열 달을 가둬놔도 힘든데, 그죠? 두 번째, 깨끗한 데가 아니고 지독하게 더러운 데예요. 자궁 속에. 왜냐하면 앞에는 오줌이 출렁거리고 뒤에는 똥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쫑카파 얘기예요. 쫑카파 스님의. 그렇죠? 자궁이 있으면 앞에는 오줌보가 있어요. 맨날 오줌 싸요. 뒤에는 똥이 가득해요. 방구도 끼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린 나이가. 더러운 데서 열 달간을 깜깜한 데서. 또 하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주는데 그 먹을 것들이 전부 다 씹었다 뱉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머니가 먹어가고 씹어갖고선 삼키죠. 그게 양분이 들어오죠. 탯줄로다가.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 음식이 밖에 있을 때는 참 보기 좋은데 씹어보세요. 씹었다가는 돌 씹어갖고 뱉었다가 돌이 있는데 찾은 다음에 그거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내가 뱉은 것도 내가 못 넣는데. 그쵸? 아버지가 씹다가는 뱉어갖고 넘어가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더러운 걸 먹고 사는 게 열 달간이에요. 어린아이가. 이게 다 종카파 얘기예요. 종카파 스님. 아, 하나 더 얘기한다면 티베트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1미터만 지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워져요. 너무 더러워져요. 이게 뭘까요? 진짜로. 이게 음식물이에요. 이게 종카파 수수께끼예요. 뭐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머리카락만 하나 들어가도 버리고서는 까다로운 사람은 안 먹어버려요. 막 그렇죠? 코딱지만 하나 붙어도 안 먹어요. 보고서는 먼지만 좀 국에 떠더라도 이게 좀 이상한 그릇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을 해요. 제일 깨끗했지만 싹 집어넣어요. 싹. 그렇죠? 그랬는데 딱 1미터 지나가니까는 그 다음에 자기가 쌍둥도 손으로 만지고 못하죠. 아이고 들어가고 미친 다음에 확 내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건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워지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종카파 스님이 왜 하냐 하면은 음식물에 대한 탐욕을 없애는 그런 수행법, 관법으로다가 관찰수 아까 얘기했던 그걸로 그 예를 들어요. 다 맞는 얘기죠. 또 되게 이제 음식물의 탐욕을 없애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아무리 빛깔이 좋은 음식도 입에 들어갔던 이제 입에 들어가면은 마치 토한 것처럼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얘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음식도 씹은 다음에 딱 뱉어 보면은 개운 것처럼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떻게 또 먹겠어요? 이게 음식이다. 그러니까 음식은 약과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음식을 그냥 약과 같이 생각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사람을 개조시켜버려요.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이 보리도 차조로는 인간 개조책이에요. 인간 개조책.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성인 제조 공장이에요. 이게 성자 제조 공장.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이 보리도 차조로는 딱 들어가면 인간이 개조가 돼요. 그래서 성자가 돼요. 신통력이 열리는. 이게 보리도 차조론이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성자를 만들어버려요. 다. 아, 자비심이 가득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철저하게 착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생의 고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걸 먹으면서 열 달을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자, 열 달이 돼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출산의 때가 왔어요. 근데 몸이 이만해졌어요. 이만해졌는데 나가려다 보니까 나가는 입구가 출구가 요만해요. 무시무시해요.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실제 옛날에 애기 낳다가 많이 죽었죠. 애 열 나오면 셋은 죽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다 살리는데 지금은 애 낳다 죽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멱살 잡아요. 막. 근데 옛날에는 열 나오면서 셋은 죽고 또 애가 안 죽으면 엄마가 죽고 애 낳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출산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순간이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 무서워요. 그래 이제 겨우 막 몸이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면 마치 기름틀에 집어넣고 쥐어짜듯이 몸이 아프다 이렇게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나올 때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응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기쁘다고 포대기로 이렇게 감싸주는데 마치 칼날이 스치듯이 아프다 이렇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뱃속에서는 양수 속에 떠 있었어요. 물속에 둥둥 떠 있었는데 나오니까는 중력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도 칼날이 스치듯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애 응애 우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탄생이 얼마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탄생 그 자체가 어린애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지옥 고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노래 부를 때 생일날 돼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게 아니고 언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묵념을 해야지 돼요. 애도의 묵념을 하고 그렇죠? 촛불 켜놓고 탁 묵념하고 눈물 흘리면서 참 겨우 살아났다. 이게 생일날이에요. 이게 탄생 생고 이게 생고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인간을 개조시켜버려요. 이 보리도 차조론이 생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 할 때 노의 고통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 노고 뭐 늙으면 피부도 변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얘기 쭉 하다가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늙으면 자리에 앉을 때는 이제 자리에 앉을 때가 아니고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마치 나무 뿌리를 쥐어 뽑듯이 힘들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날 때는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면 탁 일어나서 탁 이렇게 걸어가시죠. 근데 노인들 보세요. 일어날 때 나 좀 잡아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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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럼 손자가 잡아가고 막 잡아 끌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팡이 집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날 때조차도 나무 뿌리를 잡아 뽑듯이 힘들다. 군대 가면은 PT 체조할 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그럼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노인네한테는 세상을 다 잡아 끄는 것처럼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자리에 앉을 때는 마치 줄 끊어진 푸대자루처럼 널브러진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어디 갔다가 어? 외출 나가셨다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앉을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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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탕도 없는데 베개 갖다줘 하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지는 거예요. 자루 끊어진 흙부대자루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아주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 뭐 당연하죠. 죽는 거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인생의 전체가 생로병사인데 어디 하나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삶 자체는 이거는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해탈하고 싶은 마음, 출리심이 나게 됩니다. 출리심이요. 그러니까 출리심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수행자적인 그런 마음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래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아란이 되게끔 하는 걸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가르치는 것이 천고를 가지 천고. 생로병사고는 제가 이제 일단 끝났고요. 천고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고통이에요. 하늘나라.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이제 아 막 박수 치면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하죠. 쪽가파스님은 제발 하늘나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얘기는 쪽가파스님 얘기가 아니고 용수보살이 보행왕 정론에서 한 얘기를 쪽가파스님이 인용을 해가지고서 좀 확대시킨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나라가 행복한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죠. 그 유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대적인 행복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하늘나라 태어나봤자 조금 지나면은 그게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병장이든지 이렇게 이 운동장에 서 있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누워서 오래 있으면 등창이 나요. 막 괴로워요. 이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상대적인 행복의 그런 그 고통을 갖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쫑카파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가을에, 그러니까 티베트 가을에, 그늘에 서 있으면 추워요. 이제 처마 밑에 그늘에 이렇게 서 있으면 추워요. 근데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는 이제 햇볕으로 나갔어요. 햇볕으로 나가시니까 따뜻해요. 참 몸이 다 녹아요. 녹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또 땀이 나고 더워요. 더우니까 다시 또 그늘로 들어가요. 또 그늘로 들어가니까 추워요. 추우니까 또 나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늘에서는 햇볕이 행복한 곳이고 햇볕에서는 그늘이 행복한 곳이에요. 이게 윤회예요.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도 태어난 그 순간에는 행복하지만은 오래 지나면은 괴로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세 가지 하늘나라에는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포고 두 번째가 그 뭐냐 하면 사고 죽음의 고 첫 번째가 공포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사고 죽음의 고통이고 세 번째가 단열 주사의 고통 살이 찢기는 고통이에요. 이 세 개예요. 살이 찢기는 고통 단열 주사에 살해 당하는 고통 누구한테 아수라들한테 싸움이 일어나갖고 이게 하늘나라예요. 첫 번째 공포고가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전생에 지었던 복덕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천신들은 지위가 높고 복을 좀 덜 지었던 천신인데 겨우 하늘나라 태어난 천신들은 가까워서 턱걸이한 천신들은 지위가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천의 세계를 보더라도 세 가지가 있죠. 대범천 이게 브라만 창조자라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대범천 그 다음에 범보천 보좌관들이에요. 비서 장관들 그 다음에 범중천 이게 백성들이에요. 3단계의 지위가 있어요. 범천에도 범천 브라만천도 다 똑같아 평등한 게 아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료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그래서 백성으로 태어난 천신은 그러니까 밑에 지위가 낮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천신한테 그 항상 공포를 느끼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볼 경우에는 범천에 태어났다는 게 참 좋은 데 같다 하지만은 태어난 그 당사자는 물론 태어난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딱 보니까는 어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착해갖고 항상 떨며 살아요. 이게 공포고예요.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 취직할 때 그죠? 뭐 현대, 삼성 이런 데 취직하면 좋아하죠. 그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직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대학도 어디 이제 대학 저 현대나 삼성 취직하면 프랭카드가 붙어요. 삼성전자 취직 누구누구누구 싹 하죠. 박수 치죠. 그런데 보세요. 일단 학교에서 이 시험 저 입사 시험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것보다는 취직한 게 좋죠. 다 부러워하죠. 이게 하늘나라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신입사원이 회사 딱 들어가 봐요. 어떻게 돼요? 가면은 과장, 부장, 차장이 있죠. 무시무시해요. 남들이 볼 때는 월급도 많이 받고 차도 굴리고 당기고 일단 월급 받아갖고 가불해갖고 이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인간이 볼 때 천신은 참 하늘도 날아당기고 행복한데 그 세계 속에서는 쫄자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공포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 절에 식당에 계신 행자분들처럼 그렇죠? 신도분들한테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는데 위에 스님들 보면은 120도 절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포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고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천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복락만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락만큼. 그러니까 복 지은 것만큼 사는 거예요. 복이 많으면 오래 살고 복이 적으면은 한 1000년만 살다 떨어지고 그렇죠? 아주 적으면은 한 100년만 살다 떨어지고 이게 천신인데 천신들이 또 죽을 때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인간으로도 못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천신들은 천신들은 행복한 세계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현대 삼성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거 없죠. 왜? 다 건강하니까 사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또 하나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옛날에 인간으로 살 때 지었던 선업을 다 까먹고만 살아요. 전부 다. 다. 통장이 텅 비면 이제 천신에서 떨어지는 건데 보니까는 남아있는 게 옛날에 지었던 악업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과업을 받아야지 돼요. 어디 가서 악이나 축생으로 되게 태어난대 천신들은요. 그리고 이제 천신들은 신통력이란 말이 있듯이 자기의 내세를 본대야 되게 어디 태어날지 짐작을 한대 한 보름 전부터. 그래서 보름 동안을 떠는데 너무 무서워서 악의 세계 보니까 보여요. 어휴 너무 무서워요. 축생도 보여요. 제발 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대요. 제발 좀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턱걸이라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천신의 사고의 사고 죽을 때 고통. 그러니까 천신으로 태어난 건 좋은데 천신이 또 죽을 경우에는 아주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 재밌는 얘기하면은 인간 중에서 전생에 천신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세요? 감별법이 있어요. 전생에 천신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지질이 박곡해요. 진짜 축생처럼. 그냥 되는 일이 없고
이제 항상 괴롭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사람이요. 진짜 착해요. 이름은 천신이에요, 선생의. 왜냐하면 천신은 되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류인 등류과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심성이 있는 사람 천신이에요. 그렇죠? 천사처럼. 그런데 지은 이숙과 복덕은 다 까먹기 때문에 복은 없어요. 평생 아주 째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보니까 심성은 어마어마하게 착해요. 이건 전생의 천신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살다가 또 하늘나라 또 태어나요. 그랬다가 또 살다가 또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천신 감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사고, 천신의 죽음의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단열 주살의 고통인데, 그때 얘기됐듯이 아수라들이 싸움을 걸어온다는 얘기했죠. 이 싸움도 원래 아수라가 거는 게 아니고 천신들이 그 천녀들을 갖다가 아수라천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업어갖고서 확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녀로다가 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수라들이 자기들 여자를 뺏기니까는 그걸 되찾기 위해서 정당방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의 지하드 전쟁처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나서야 된대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수라한테 찢기고 찔리고 하면서 살해당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의 세계가 행복하긴 하지만은 완전한 행복은 아니고 그런 세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아니다. 또 얼마 있다가는 반드시 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태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했던 하늘나라는 이것은 이제 육욕천 욕계의 하늘나라입니다. 욕계 하늘나라 남녀가 있고한 또 장수천 같은 경우에 장수천은 오래 사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색계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태어나면은 무색계 그 그러니까 이제 비상 비비상처천 무소유천 이런 데 있죠.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두 군데 하늘나라 가는 수행을 해보셨죠. 알라라깔라마한테 그다음에 우따까라마프타한테 외도한테 이제 저 우따까라마프타한테는 무소유처천까지 배우셨고 그다음에 알라라깔라마한테 이제 무소유처천 그다음에 그 우따까라마프타는 비상 비비상처천까지 배우셨는데 전부 다 윤회의 세계에 속한다고 버리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오비구랑 수행하시 고행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혼자 보리수에 앉아 갖고 12살 때 정관 쾌하게 생각했던 거 그걸 회상을 해서 그 수행법을 쓰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테크닉에 의해서 수행을 했는데 이제 보리수에 앉은 다음부터는 테크닉이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예요. 12살 어린 나이가 벌레 쪼아먹힌 거 그대로 봤듯이 그러면서 산매 들어갔듯이 그러다가는 깊어지는 거예요. 선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비상 비비상처 산매에서 이제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천에 태어나죠. 하늘나라에. 근데 그런데 한번 태어나면은 500억 겁동을 갖다가 거기에 살아야지 돼요. 산매경에서 계속 환한 세계죠. 아주 황홀한 세계. 그러니까 마약 먹은 것처럼 그 세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마약 기운 떨어지면 또 떨어지 나중에 500억 겁 있다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500억 겁동하는 인간이 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500억 겁동하는 성불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에서만 부처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계에서만.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매 요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선을 닦아야지 그렇죠? 집중만 할 경우에는 그렇죠? 신세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 집중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굴러갈 때까지만 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굴러갈 때 관이 될 때까지 직관할 때또 정의할 때 해가 나올 때까지 더 지를 더 깊이 해가지고 딱 멈출 경우에 이게 이제 삼매죠. 네 가지 삼매 그렇죠?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삼매죠. 이네 가지 삼매인데 그건 외도선이죠. 외도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빠질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그런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그 경지만 누리면서 몸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 삼매만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중에 태어날 곳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보세요. 인간계도 힘든데 하늘나라도 힘들어요. 문제가 돼요. 인간계 밑에 있는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윤회 세계, 생명이 있는 세계를 다 뒤져봐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해탈하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离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강화가 되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런지 이때 그 아까는 이 정도 얘기들이죠. 이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것도 가르치지만 윤회의 과정,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 귀신이 자궁에 달라붙는지, 어떻게 커나가는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걸 다 가르치는데 그건 기니까. 나중에 따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리심이 됐을 경우에는 이때 철저한 수행자가 됩니다. 소승수행자. 내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계도 지독하게 잘 지키고. 왜? 계는 전부 다 세속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이욕행이에요. 이욕행. 그러니까 귀의법 이욕전 얘기하죠. 이 불교의 가르침은 다 이욕, 욕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죠. 열반의 가르침이죠. 불교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귀의법
이욕 전할 때, 그러니까 욕심을 떠나는. 그래서 그 계도 엄청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관찰해 갖고, 이제 거의 모든 욕심도 없어지고, 막 빚도 나고, 방광도 하고 하는 나한 비슷할 경지까지 갔어요.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옆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친척, 친구, 도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탁 여기서 딱 열반하면 끝나요. 이제는 행복, 그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대승 보살심이 발동합니다. 이게 이제 상사도죠, 상사도. 그러니까 혼자 열반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랫동안 내가 윤회 속에 머물면서 이분들을 다 제도하겠다. 다 제도하겠다. 전부 다 열반의 길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도하고 많은 생명을 제도하고 또 부처가 돼서 열반한 다음에도 그 가르침에 의거해서 수많은 사람 제도되죠. 우리도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의 은덕에 의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복에 의해서 불교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 복덕과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돌아가신 지 2600년 돼서 말법이라는 얘기하지만은 말법이 아니에요. 엄청난 행운이에요. 지금 2600년뿐이 안된 게.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부처님이 누굽니까? 미륵 부처님인데 이분은 그 다음에 56억 7천만 년 있다 오세요. 미륵 하생경에.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 있어야지만 또 부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태어난 것도 아직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열반하신 것도 있죠? 성 4대 성지가 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한 2600년뿐이 안 됐는데 태어난 거는 아가 엄청난 행운이죠. 이제 엄청난 전생 선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3만 년, 4만 년, 10만 년, 100만 년 지나 봐요. 그때는 불교 몰라요,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독각은 나타날지 몰라도 연각이든지. 그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아마 인도가 지진이 나갖고 다 뒤집어 엎어지든지 혹성이 충돌해갖고 지구가 깨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불교 사라진다고요. 그때가는 56억 7천만 년 있다가 미륵 부처님 나오시면서 다시 그때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미륵 부처님이 다 모습이 크시죠? 모습이. 그러니까 법주사 미륵 부처님, 뭐 은진 미륵. 왜냐하면 미륵 하생경에 미륵 시대가 되면은 인수 8만 4천세 이게 나오죠. 사람 평균 수명이 8만 4천살이 돼요. 56억 7천만 년 지나면은. 또 하나가 사람 키도 몇 배가, 지금의 수십 배가 돼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도 수십 배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 부처님 조성할 때는 이 금산산 미륵전이든지 다들 엄청나게 크게 조성하잖아요. 이제 경에 나온 대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흔히 이제 우리 그 속설 중에 뭐 미륵돼지 하면은 뚱뚱한 사람들, 그래서 몸큰 사람들, 그럼 미륵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식으로 그게 이제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계인데 이게 56억 7천만 년 있다가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다, 열반하신 다음에 2600년뿐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도 우리는 남아있고, 팔만대장경도 그대로 있고, 기가 막힌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소승수행에서 어지간히 이제 갔는데, 아라한의 길로다가, 그때 이 해탈, 열반을 갖다가 포기해요. 포기하고는 대승 보살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살이란 말이 원래는 고유명사였죠. 지금은 뭐 보살 많이 쓰지만은, 원래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이 부처님 본생담에 나오는 본생담은 자따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따까. 이 부처님 본생담인 자따까에 나오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전생 이야기. 전생 이야기인 이 자따까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호칭이 보살이에요. 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그러니까 보살은 어떠어떠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는 분. 히말라야 산이 이 고유명사죠. 히말라야 산은 하나뿐이 없죠. 그 식으로 보살은 하나만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만인데 나중에 대승불교 시대가 되면서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처럼 살자. 그럼 부처가 될게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도 보살처럼 살자 하다가 우리도 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고유명사로 바뀌죠. 대승불교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보살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전생 같은. 왜? 복덕을 갖추기 위해서, 공덕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신과 보신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법신이 아니고. 법신은 아라한, 그렇죠? 이 관념을 갖고 끝나는 건데 화신과 이 보신은 이것은 이제 선행을 통해 갖고, 그렇죠? 하와 중생 이걸 통해서 화신과 보신이 성숙하죠. 보신은 공덕신이에요, 공덕신.
그렇죠? 모든 업의 과보가 다 들어가 있어. 선업의 과보가 공덕신. 그리고 보호신인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공덕이 엄청나죠. 그래서 극락까지 만드셨죠. 공덕신이고 영적인 우리의 아리아식이라고 봐도 돼요. 아리아식이 변하면 보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변하면 보신이에요. 중음신이 부처가 되면은 보신이에요. 중음신이. 그래서 이제 보살 서원을 해가지고 그 이 대승의 길에 들어설 것을 다짐을 하는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갖다가 그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 소승소승하지만은 원래 소승은 대승에서 붙인 이름이죠. 근데 소승이든지 대승이든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은 부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소승은 뭘 닮냐 하면은 부처님의 현생을 닮는 게 소승이고 부처님의 전생을 닮는 게 대승이에요. 그럼 딱 끝나요. 부처님의 현생에 출가하셔갖고 삭발하시고 그렇죠. 사문이 돼갖고서 6년 수행하셨다가 깨달아갖고 교화하셨죠. 이게 소승이에요. 그 삶 자체가. 출가해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 전생에서는 출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상인인적 장사꾼도 있고 왕도 있고 무슨 짐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승일 경우에는 물론 스님인적도 있었어요. 그 출가자도 들어가지만은 재가자도 들어가요. 대승.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을 흉내낼 때는 재가자도 불교의 구심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승에서는 재가자는 불교의 외호세력이에요. 그렇죠? 출가한 스님들만이 부처님 흉내낼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 현생을. 그런데 대승에서는 부처님 전생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다 흉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 소승의 차이가 그러니까 전생을 이제 우리가 닮으려고 하면은 대승이고 대승적 삶이고 보살의 삶이고 현생을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80세 삶은 그걸 닮으려고 하면은 소승적 삶이다. 그러니까 소승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소수 엘리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10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